하이요. 저는 핸드폰 고장난 거 고치러 갑니다. LG 갑자기 안 켜져요. 엄마랑 얘기하다가 한 2, 30분 늦게 나온 것 같아요. 뒤에 일정하고 약간 빡빡해갖고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아니 핸드폰이 갑자기 가만히 냅뒀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전원을 연결하고 켜니까 안 되대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두 개니까 아씨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냥 딴 걸로 쓰고 있다가 빨리 얘도 맡겨야 되니까 여기로도 연락 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막 휴일이 껴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오늘 이제 어제가 현충일이었으니까 오늘에야 휴일이 지나서 가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할부금은 한참 남아있거든요. 약정 2년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됐는지 가입 정보를 제가 컴퓨터로 찾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찾는지. 제 눈엔 맨날 그 가입일이 안 보여요. 바본가 봐. 그래서 새로 사는 게 차라리 이득일지 고치는 게 나을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핸드폰을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려. 저는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갑자기 안 켜지는 거거든요. 제 동생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완전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G2예요. 그래서 아 그걸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군인인데 새 거를 사기에는 뭔가 자기도 좀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걔네 이제 복귀를 했죠. 부대로 휴가 때 깨먹고. 그래가지고 아 쟤를 고쳐줘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뭐 고쳐주던지 뭐 제가 뭐 사주던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제게 서비스 센터에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엄청 미친 듯이 웃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냐가 있냐면서 우리 식구들이 맨날 얘는 뭐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저도 G를 쓰고 얘도 G를 쓰니까 제게 고장이 나면은 제가 LG 서비스 센터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김에 지 것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그래 너는 참 타고난 복이다 말하면서 가서 일단 진단이라도 받아봐야 되니까. 저는 G4고 제 동생은 G2라서 2는 고쳐 쓰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참 군인이라서 애매해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걸로 사던지. 근데 또 그러기에도 또 새 거가 뭔가 애매한 군인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와 이 골목길 장난 아니에요. 대박. 근데 막 차가 대져있어. 쟤 지나가나? 오! 어떡해요? 아! 대박 사건. 더더더더더 긁으면 나만 손에 500 밀어. 후! 아, 여러분 옆에 창문 보이죠? 근데 진짜 지금 무섭다니까요. 나를 살려주세요. 무섭다. 나왔다. 큰 길. 이야. LG 서비스 센터 강서 본점에 왔습니다. 아 길을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오면 좀 더 나을란가. 발산으로 이렇게 둘러오면 나을란가. 제가 그런 걸 몰라요. 골목길이 잘 빠져나와서 다행입니다. LG전자 베스트샵에 왔습니다. 서비스 센터 저기 있어요. 제가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여러분 무상수리. 아 K득. 아 공장 초기화 되긴 했지만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었대요. 얘가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대박입니다. 무상 수리를 했습니다. 아, 원래 제가 쓰던 환경대로 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무상 수리인 게 어디예요. 완전 좋아. 이제 가서 일해야지. 큐큐큐. 여러분 댓글 소리 일이 끝났어요. 이게 오늘은 진짜 며칠도 안 하고 여러분들 잼난 거 못 보여줘서 미안해요. 제가 아시잖아요. 원래 집순인 거. 오늘은 첫 뷰티 유튜버 만남 해서 구수님하고 영상 만든 거,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는
만난 거 영상이 올라갔는데 댓글이 막 올리거든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봐요. 이게 그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는 어플 이름이 뭐더라?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인가? 유튜브 스튜디오 하면 검색이 될 거예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댓글이라는 데를 가면은 이렇게 언니들의 댓글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막 댓글에서 뭐맥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제 노랫소리 둘리를 듣고 알바 언니가 피식 웃었대요. 왜 웃었을까? 너무 잘해서 웃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언니들 댓글이 제 연령대랑 되게 비슷하신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만화를 다알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또 이제 저 아직 애들 아직이래. 저 애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가르치고 오늘 또 유튜브에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영상을 만들고 요새는 뭐 잘못된 게 없을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모니터링을 막두번세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제 친구들 나오는 영상에서는 훨씬 더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렸다가 지우고 다시 그뭐 부분 삭제하거나 뭔가 뭐 자막을 넣거나 그래서 다시 올리고 그거를 요새는 평균적으로 두번세 번씩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못하는 거는 그냥 제가 잘못한 건 제가 감당하고 제가 수습할 수 있는데 혹시 내 영상이 즐겁자고 나온 내 지인들이 뭔가 그냥 평상시에서는 그냥 말을 해도 친구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상에서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것들에 혹시라도 그리고 또 그냥 취향 차이에 의해서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반대 의견이 저는 너무나 익숙하고 이해도 다 되고 그러지만 혹시라도 지인들은 그걸 봤을 때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고 괜히 머리에 막 맴돌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럴까봐 지인들 나오는 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그 고수님하고 만난 영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는데 지우고 다시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조심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학생들도 친구 관계에서 신경 쓰이는 거 분명히 있고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데로 신경 쓰이고 공무원들도 신경 쓰이고 제가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공익근무로 일을 했었는데 그럴 때도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오 진짜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써야 돼? 싶을 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되는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있듯이 그런 거잖아. 근데 또 메이크업 하면서 신경 쓰이는 거 하고 또 일상 영상을 만들면서 신경 써야 하는 거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 뭐가 막 없어가지고. 여기 보여줄까요? 별거 없는데. 어제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방송하고 나서 이거 정리해놓고. 아, 이 쿠션 어디지? 아, 제가 그 전날 방송한 거는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얘는 원래대로 넣어놓고,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 또, 조명이 다른 데에서도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와 비슷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장비를 잘, 아주 전문가처럼 못 다루는 것에서 오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거 괜찮죠? 그냥 길거리에서 산 건데. 에스니케어. 여기 안에 철사 들어있어서. 그냥, 모제에서 산 거라서 어디서 샀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나 그래서 요새 뭐살 때요. 언니들도 따라 살수 있게 인터넷 쇼핑몰이나 브랜드에서만 사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다니까요. 아, 이거 핸드폰 고쳐가지고 이제 됩니다. 봐봐요. 여기 스튜디오하고 유튜브 이렇게 알림이 다 와요. 앞에 겉에 이거 사진 뭐 넣던지 해야 되는데. 저 지갑은 앵클라 있어요. 이거 진짜 오래됐어요. 아직 안 찢어져가지고 그냥 써요. 가방은 구찌 들잖아요. 아, 이거 가방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가방을 구찌긴 구찌예요. 근데 이게 진짜 몇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해졌어요. 제가 이 구찌를 산게 이거 하나 사가지고 진짜 찢어질 때까지 메려고 산 거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가방을 맨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막다펜 묻어 있고 이런데 최대한 깨끗하게 쓴다고 썼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아주 영수증이
죄송합니다. 이 주차권 때문에 가방에 막 넣다가 제 동생이 깨먹은 액정이 나간 핸드폰 수리하려니까 15만원 달래서 고민 좀 해보려고 다시 갖고 왔는데 그냥 군인이라서 새거 사느니 G2인데 그냥 고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빅시야. 카메라 두 개 넣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볼펜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이거. 앗! 이거는 우리 엄마가 여기다 넣었다. 버려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뭔가 디자인이 한정판이었나? 왜 이게 시즌별로 구찌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뭐가 다른 완전 기본에서는 살짝 벗어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가방에 막 그렇게 크게 막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하나 큰 맘 먹고 사가지고 그냥 계속 매요. 정말 계속 매요. 그 언니들 저 컬러 스프레이 샀어요. 이거 검정색인데 아 흑갈색 흰머리 새치머리용 이러긴 하는데 저 이거 한번 머리 전체 뿌려보려고요. 이게 머리에 안 좋을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또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 봐요. 여기 언니들 댓글 계속 온다니까요. 7시 59분 집에 가야지. 우와 닭볶음탕 언제 쉬어? 드시오. 언제 이렇게 하셨나요? 6시부터 했어요. 시장 7시 반부터 했다. 오늘도 블랙을 입으셨네요. 뚱뚱하게 나오는데 찍지 마사. 아니야. 됐어. 블랙을 사랑한 여자. 이게 블랙이냐? 블랙이지. 아이고 더워. 앉으시오. 바쁜다. 순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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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부르지 말고 순종 취한다. 여기 자 먹어라 빨리. 이거 당면 퍼졌다. 어? 알았어. 퍼지면 맛없어. 순종아 일로 와봐. 호이 호이. 아이 착하다. 하루 접수리 약간. 오 시푸른 파래 접수리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시푸른 파래 접수리 엮는다 합니다. 요!